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 최종안이 발표됐는데요. 반대 측은 교육감을 주민 소환하겠다며 반발했고요. 찬성 측도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비판해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출발한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권리가 빠지면서 명칭 자체가 바뀌었고 미혼모 학생 학습권 보호와 동성애 논란이 된 교내 성차별 금지 등은 규약에서 빠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반대 측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며 강제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반대단체는 학칙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강요라며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의견 수렴이 매우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라든가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의견 수렴 또 소통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찬성단체 역시 반대측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초의 도격적인 의도했던 학생 인권과 교권 혹은 학부모들의 권리를 담보한다는 그 본질이 많이 좀 퇴색된 게 아닌가. 헌장은 계획대로 오는 31일 선포될 예정이지만 충돌을 대비해 대규모 선포식 대신 각 학교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